안녕하세요. 피츠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후포 근처에 있는 구산해수욕장이라는 곳에 왔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대구에서 멀더라고요. 특히 오늘 오는 길에 정말 심한 비로 인해서 거의 60km 정도 밟아가지고 비상깜빡이 켜고 진짜 조심조심 달렸거든요. 그래서 거의 원래는 한 2시간, 2시간 10분이면 오는 거리를 3시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솔밭이 이렇게 가꾸어져 있는 곳에 여기다 차를 이제 대고 차박을 할 수 있 있고요. 텐트를 치셔서 그냥 오토 캠핑장으로 이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 두부가 안 보이죠? 네, 두부는 오늘 본가에 엄마한테 두부는 맡겨놓고 오늘 왔어요. 비도 많이 오고 또 루프탑 텐트 칠 거라가지고. 아, 우리 두부 왔어요. 두부야 안녕. 어우, 그렇지. 두부 아빠, 엄마가 안녕. 엄마 안녕. 두부, 안녕. 달링기와 조심하고. 그래서 오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부는 데리고 오지 않았고, 그리고 일단 먼저 피팅부터 조금 해볼게요. 오늘 굉장히 운이 좋은 날인 건가요? 아, 결국에는 가지고 온 게 루프탑 텐트랑 오니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차 안에 들어와있어요. 트렁크만 열고. 다행히도 비가 막 몰아치는 수준은 아니라서 그냥 날리는 비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라가지고 일단 헐레벅떡 차에 들어왔고 난감합니다. 이렇게 차박 캠핑 가셨다가 실패하신 적 있지 않나요? 저는 촬영 갔다가 실패하는 적 진짜 많았어요. 비공개 영상? 미공개 영상? 올리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네요. 아 맞다, 팝콘이 있는데.
오늘 완전 맵게 해먹고 싶어가지고 매운맛 소스. 오늘 막 화끈하게 먹어보는 거죠 뭐. 아, 여기가 왜 맛집인지 알 것 같아. 아, 또. 와. 이런 거는 장갑 끼고 보고 맛있잖아요. 이거 진짜 맥주 안주로 필수고, 이거 소주 안주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맛있어요. 벌써 이만큼. 지금 바람이 좀 잦아들어가지고 약간 산책 좀 갈까 합니다. 아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며칠 전에 제주도로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물 받았어요. 로얄 샬롯트. 짠. 끝이 아니야. 짠. 잔을 안 챙겼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스타벅스 컵에다 그냥 먹으려고요. 개봉. 냄새. 술을 자꾸 먹다 보니까 왜 자꾸 사람들이 비싼 술을 먹는지는 대충은 알 것 같아요. 많이는 모르고 조금 알 것 같아요. 가봉. 이거 비채냥 옛날에 엄마랑 홍콩 갔었을 때 먹었었던 건데 반입이 안 된다고 했었었는데 이거 요즘에는 팔더라고요. 이렇게 낱개로 포장해가지고.
포장 요렇게 해서 팔아요. 육포 맛있어. 해외여행이 너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른 해외여행 갈 수 있는 날이 다가오길 기대합니다. 펄트만한 얘기를 많이 못 들어오고 하나는 표현 몸짓고 하셨는데 너무 오래 잤어요. 새벽에 비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새벽에 빗소리 들으면서 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등갈비를 맛있게 먹었나봐요. 좀 부어서 띵글띵글. 비 안 오는 줄 알았더니 비 와요. 안돼. 오. 우와, 많다. 조금만 해가지고 먹을까? 대파도? 다시 만나요. 아침부터 이거 너무 진수성찬 아닙니까? 갈비탕에 등갈비에 갈비대 완전 갈비 파티.
beautiful woman. I felt it deep inside, beautiful woman. People are talking me down, beautiful woman. You try to tell me what's right, the road gets longer. You turn all gray into white, oh, oh. And all the things I didn't say, there's wrecking balls inside my brain. Standing tall with all my faith, empty voices in my head, and they were